자, 그 다음에 거기에 268페이지 20번 한번 보면, 그죠? 재단권 처분 소멸에 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 그죠? 민법은 재단권의 처분에 대해서 무슨 성? 부정성. 여러분, 부정성은 뭘 부정성이라노? 완불함. 무슨 불함? 완불함 해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면 재단권은 자동적으로 만다? 소멸. 그지? 그러면, 여러분, 재단권의 처분에 있어서 부정성을 완화시키고 있다. OX? X. 그지? 부정성은 확실하게 적용되는데. 근데, 여러분, 부정성이 없는 것 딱 한 게 있죠. 무슨 재단? 근재단. 그지? 그래서, 근저당은 무슨 성을 완화하고 있다? 부정성을 완화. 이렇게 하고, 일반 저당권에서는 무슨 완화 없다? 부정성 완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저당권, 근저당권하고 완전히 반대다. 그지? 그래서, 1번 X고, 2번 한번 오는데, 여러분, 요거, 아까 몇 개이잖?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놨다. 몇 개이잖? 채권, 저당권 몇 개 이전? 두 개. 그럼 채권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뭔다? 소멸. 근데 무슨 것만? 저당권만 분리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래서 저당권의 양도는, 여러분 무슨 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는 무슨 권과 함께 채권 양도 수반하지만 저당권 이전 등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채권 양도 요건.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채권 양도 요건이 뭐다? 필요하다. 그지? 저당권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 소멸시효고 저당권 자체는, 담보물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게 무슨 성이고? 부정성이지, 그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 무없이 동의 없이 전세권 소멸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맞죠? 근데 기간이 만료해갖고 소멸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이런 저당권이 물고 있는 경우는 전세권자 자기 마음대로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런가? 자, 갑니다. 21번. 갑은 을로부터 1호 2억. 갑은 동그라미 차용 동그라미. 갑이 빌렸습니다. 을갑. 무슨 갑? 을갑. 자기 소유 주택에 근저당 설정해 줬는데 그 후 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기에 이르러 피담보 채권이 2억 원을 뭐 했다? 변제했다. 병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은 상태다. 틀린 것. 그럼 여기서 자, 그럼 요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전부 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있다. 그지? 그런가? 그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 몇 번? 3번. 말소 청구는 현재 소유자 병만이 할 수 있고 상실한 갑은 그런 걸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간단하죠. 딱 나오는 거 정해져 있다. 종전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됐다. 돈 갚았다.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모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런가? 그 다음에 22번 공동저당 가는데 옳은 것인데, 여러분, 공동저당은 채권 몇 개? 한 개. 저당권 여러 개. 물건 수와 저당권의 수와 목적물의 수는 어떻다? 같다. 공동저당은 각 저당권이 목적물 위에 반드시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다. 추가적으로 계속돼도 공동저당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 소유여서는 안 된다. 아니죠. 뭐 채무자 것도 되고 누구도 것도 되고 제3자 것도 되고. 그지? 그 다음 공동저당에서는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동시에 경매 OX X. 그지? 그럼 공동저당은 여러분 물건이 몇 개고? 여러 개지. 예를 들면 1억 2천인데 어느 한 개 8천 받았다. 나머지는 얼마? 4천. 어느 한 개 8천 받았다. 나머지는 얼마? 4천. 그걸 뭐라 그러노? 불가분성의 예외. 무슨 성의 예외? 불가분성이 배제되는 경우는 있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뭐? 불가분성의 예외. 무슨 저당? 공동저당. 그치?
그래서 옳은 건 몇 번? 5번.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갑은 을에 대한 채무. 갑은 동그라미 채무. 갑은 채무. 그럼 을갑. 그거 읽을 때, 그지?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의 공동저당 해주었다. 틀린 것. 하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틀린 거 3번인데. 먼저 토지 경매에 배당하는 경우. 됐습니까? 토지 경매 대가에 배당하는 경우, 을은 토지와 건물 가액에 비례하여 가액별, 아니죠. 토지하는 것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그치? 동시에야 비례해서 배당하고, 토지만 실행하는 경우는 뭐,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틀린 건 몇 번? 3번. 그 다음 24번 가는데, 틀린 것인데, 4번 가는데, 그지? 공동저당권자는 전부를 경매하여야 하고, OX, X, 어느 한 개만 가지고 경매해가지고 전액 배당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일부 임의로 실행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지? 3번. 4번, 그지? 4번. 자, 그 다음 25번 갑니다. 틀린 거. 자, 틀린 것 4번으로 가는데, 여러분, 자, 어느 한 개 실행했다. 원래는 여러 개 있을 때 어느 한 개 실행했다. 다시 뭐, 한 개 실행했다. 뭐가 와야 되노? 후순위 걸리자. 다시 뭐, 한 개 실행했다. 후순위 걸리자. 뭐 있다? 대위 있다. 그지, 그지? 그래서 25번에 4번. 일부만 실행하는 경우 후순위 걸리자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경매 대가에 비례하면 뭐, 동시에 실행했을 때지. 어느 한 개 실행했을 때는 후순위 권리자는 뭐 있다? 대위 있다. 그치?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근데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하면 뭐, 동시에 실행했을 때, 그것도 또 뭐, 전부 다 채무자 물건일 때. 그치? 그 다음 26번 갑니다. 틀린 것인데 2번. 아까지 그죠? 어느 한 개, 어느 여러 개 설정해 놓고 다시 담보물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 설정 후 다른 물건을 추가로 공동 편입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2번. 그치? 그런 거.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때 다 봐야 됩니다. 만약 틀린 걸 하면은 한 개 틀리고 나머지는 맞다. 왜 맞는가?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공부가 된다.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공부하기 싫을 때, 시간이 없을 때는 아까 금방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틀린 것 딱 체크하고 이게 왜 틀렸는지 넘어가고 틀린 것 틀어. 그러면 일단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틀린 것 찾고 나머지 네 개는 맞다. 맞는 거 기억해야 된다. 읽어봐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7번 갑니다. 갑은 채무자 소유 XY 각각 1순위 공동재당 X 부동산의 을이 Y 부동산 병이 후순위 보유하고 있다. 자, 전부 다, 둘 다 채무자 겁니다. 동시에 실행하면 경매 대가에 뭐 한다? 비례. 그지? 틀린 것. 한번 다 보겠습니다. 갑은 X 동시에 경매하여 환가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X 부동산의 갑과 을이, 갑과 을의 피담보 변제에 충분한 경우, 일괄 경매는 허용, 충분한 경우에도 일괄 경매 허용되지 않는다. 자, 요거는 뭐냐,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 요거.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 공동저당에는 적용되고, 어느 한 개를 가지고 무슨 분이 충분히, 다시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 다른 거 실행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그걸 뭐,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은 공동저당에는 적용되고, 무슨 경매는 일괄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무슨 경매 금지의 원칙? 과잉 경매. 어느 한 개를 가지고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 다시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 다른 거 실행하는 거 허용한다는, 동시에 실행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과잉 경매 금지의 원칙이다.
일괄 경매라기보다는 뭐 동시 경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무슨 경매? 동시 경매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다. 무슨 경매? 동시 경매, 일괄 경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다음 동시 경매하는 경우 을은 병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갑은 언제나 매각 대응에서 비례하여 분담을 뭐한다? 정한다. 그지? 그래서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는 뭐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뭐 경매 가액이 뭐하여 비례. 그지? 그다음 갑이 X 부동산을 먼저 경매하는 경우 매각된 전액으로부터 만족받을 수 있고 이로써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Y 부동산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5번 4의 경우 을은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갑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Y의 부동산 매각 대응에서 다음으로 병 다음으로가 아니고 병보다 뭐해요? 우선해서 됐습니까? 병보다 뭐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4번 갑니다. X 부동산 변제하면은 됐습니까? X 변제한 경우 전액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고 이로 변제받지 못하는 것은 Y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는데 4의 경우 을은 동시에 배당했다면 갑이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Y 대금에서 병 다음으로 아니고 병보다 뭐 어쨌든 뭐 우선해서 병보다 뭐해서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 그지? 그런 것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28번, 29번. 자, 한번 보는데, 그지? 28, 29, 30. 요거 전부 다 기출문제다. 무슨 문제? 기출문제인데, 자, 그럼 가는데. 갑은 채무자 을의 X와 Y.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뭐,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인데, 됐습니까? 자, 요거 한번 그려보면. 갑은, 우리에게, 그지? 5,000만 원. X, 요거는 뭐? Y. Y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1번 갑 공동 1번 갑 공동 2번 은 대승 1번 공동은 정은 X 토지에 됐습니까? 정은 2000 저당 2번 무는 됐습니까? Y 토지에 대해서 얼마? 3000. 그지? 요렇게 하고. 자, 근데 갑이 Y 전액 실행했다. 얼마 받았다? 5000 전액 배당 받았다. 5천 전액 배당 받았다고 어떻게 된 거고 누가 갚아야 되는 거를 채무자가 갚아야 되는 거를 누가 물상 보증인이 뭐로 물건으로 갚았다 이게 대입연제 얼마 그럼 물상 보증인은 얼마 받을 게 있노 5천 근데 나중에 X 실행하면은 얼마 배당 받을 수 있노 5천 누가 물상보증이. 근데, 무는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이. 그럼 물상보증이 5천 받는 것을 누가? 무가 3천 배당받고, 만약에 이게 5천이 경매가 되면, 물상보증이 얼마 배당받고, 5천 받는 것을 누가? 무가 얼마 받을 수 있노? 3천. 그럼 받고, 그럼 만약에 이게 5천이 경매가 되면, 물상보증이 얼마 배당받는데, 5천 받는 것을 누가 먼저 또 다시 물상보증인한테 무가 얼마? 3천 물상보증인은 얼마? 2천 이렇지 그지? 자 근데 X 매각 지금 4천이 배당됐다고 X가 4천의 경매
그러면 누가 먼저 배당받노? 아까 뭐 무가 얼마? 3천. 무가 얼마? 3천. 그 다음 무슨 보정이니? 물상 보정이니 얼마? 1천. 정원 0원 이렇게 한다. 요거 요렇게 나온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다시 물상 보정이 얼마 갚았노? 5천 갚았잖아요, 그지? 만약 전액 배당받았다면, 그럼 물상 보정인 대입 연재 대신 갚았잖아요. 그럼 물상 보정인이 얼마 X 물건에 얼마 5천 받을 수 있는데, 5천 받는 거를 누가 다시 무는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 보정인 얼마 3천 배당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얼마 물상 보정인 이게 얼마 경매가 된 5천이 경매된 게 아니라 얼마 4천 하니까 무가 얼마 3천 물상 보정인 얼마 1천 그럼 채무자 후순위 건자는 얼마 0원 이렇게. 아? 그래서 4천이 배당되면 무가 X 토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빨리 뭐 3천 물상 보정인 1천 그 다음에 정원 0원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을 차용. 갑은 차용하면 을갑. 무슨 갑? 을갑. ABC 저당권 거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각 부당한 경우에 동시에 배당하여 매각 대금이 9천, 6천, 3천. 자, 요거. 누구? 을갑이지. 어? 을갑. 얼마? 1억 5천. ABC. 전부 다 채무자 거다. 얼마? 요거 얼마? 9천 6천 3천이지. 그럼 이거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은 3대 2대 1 제일 작은 거 1 2 3 3대 2대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 안 되면 계산이 계산하는 방법은 그럼 만약에 이거 얼마든지 이렇게 나온다. 다른 시험에 을 공동 1번 공동 1억 5천 1번 공동 1억 5천 1번 공동 1억 5천 하고 1억 5천 하고 2번 뭐 경 저당권 2번 정 저당권 3번 정 저당권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내거든. 그럼 이거 어쨌든 을은 얼마 배당받는다? 셋 다 합쳐서 1억 5천. 근데 이거 얼마 배당받냐면 배당받는 금액 3대 2대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됐습니까? 안 되는 계산하는 방법은 자 받을 금액 요 A에서 을이 받는 금액은 1억 5천 받을 금액 곱하기 담보물 합산해 셋 다 됐다. 1억 8천 중에 9천 간단하다. 그럼 몇 분의 1이고? 2분의 1이지. 2분의 1 얼마? 7,500이지. 요 7,500 받는다고. 그럼 이거 한 개 받으면 끝났지. 3대 2대 1이니까 이거 얼마? 5천. 요거 2,500. 그럼 요거 만약에 9천 배당받으면 병은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은 이거 뭐 7,500 가져가니까 나머지 얼마? 나머지 얼마? 1,500. 요거 얼마 가져가니까? 5천 가져가니까 정은 얼마? 1,000. 요거는 얼마 가져가니까? 2,500 가져가니까 이건 뭐 500.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낸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을이 비부동산에서 변제받는 금액 얼마? 5천이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후순위권자가 있으면 얼마 배당받느냐 하면 뭐 1천 이렇게 간단다. 지금 됐습니까? 요거 한 개만 계산하면 된다. 막 다하게 계산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그지? 30번 갑은 을에 대한 채권. 갑은 채권자입니다.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해 을 소유 X
토지 Y 각각 1번 공동재단하고 병원 X 토지에 2억 4천 2번 정원 Y 건물에 대해서 1억 6천 2번 저당권이 X, Y 모두 경매화 돼서 X에 얼마? 4 Y 얼마? 2 그럼 몇 대 1? 2대 1 몇 대 1? 2대 1 그러면 X에 얼마? 2억 Y에 얼마? 1억 해서 값은 얼마 배당받는다? 3억 3억 합쳐서 얼마? 3억 하는데 정은 그러면 자 Y에서는 값이 얼마? 1억 가져가잖아요. 2대 1이니까 하니까 Y의 후순위권자 정은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나머지 얼마? 1억 너무 쉽죠 이런 거 당연 간단하게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거 몇 대 1 빨리? 2대 1 얼마? X 얼마? 왜 2대 1입니까? X가 얼마? X에 얼마? 4억 Y가 뭐? 2억 어디에 줄쳐야 되노? X 토지 경매대가 4억 Y 건물 얼마? 경매대가 뭐? 2억이 동시에 배당 거기 줄쳐야 되지 그지? 그럼 몇 대 1? 2대 1 그럼 X에 얼마? 값은 얼마? X에 얼마? 2억 Y는 얼마? 1억 그럼 Y에 대해서는 값이 얼마? 1억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얼마만 남아있다? 1억 그러면 정은 원래 받을 돈은 얼마지만 얼마? 1억 6천이지만 얼마만 배당받는다? 1억 그치? 예? 그럼 6천은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31번 갑니다 틀린 건 몇 번? 4번. 핵심 단어 찾아라. 틀린 것. 4번. 어? 응? 어? 기간 경과 전에는 그게 핵심이다. 어떤 경우가 핵심 단어가 아니고 무슨 전에 기간 경과 전에 확정 전에는 다시 뭐 전에는 확정 전에는 다시 확정 전에는 다시 확정 전에는 모든 것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확정 전에는 확정 전에도 됐습니까? 뭐 전에도 확정 전에도 돈 갚거나 안 가면 이제 우리 건재당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 계약 최고액 있잖아 그지? 나 이제 뭐 너하고 뭐 하기 싫어 그래 하기 싫어 하면 채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외상 대금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32번 갑니다 짱 중요 틀린 것 5번 이유 핵심 단어 찾아라 5번 핵심 단어 어? 5번 핵심 단어 찾아라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된다 어? 후순위가 핵심 단어다 후순위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꼭 기억한다 다시 뭐 후순위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변제하고 말소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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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잘못 봤는데 요거 1번 저당권 2번 지상권 3번 저당권인데 여러분 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하고 말소된다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 말소된다 안된다 안된다 요거 꼭 기억하고 저는 머릿속에 요거 생각했다 됐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요거 후순위 무슨 권자는 용익권자는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후순위 무슨 권자는 담보권자, 저당권자는 변제하고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꼭 기억하고. 근데 근저당에서는 1번 근저당 값,
2번 건저당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요 신청한 사람은 언제 확정? 신청 시. 무슨 시? 신청 시. 다른 사람은 매각 대금 뭐? 매각 대금 무슨 시? 완납 시. 그렇지? 매각 대금 무슨 시? 완납 시. 어? 그래서 후순위권자가 신청, 다시 뭐 후순위권자가 신청하면 선순위는 뭐 매각 대금 뭐 완납 시. 꼭 기억한다. 무슨 시? 후순위권자가 신청 뭐 매각 대금 뭐 완납. 그럼 꼭 선순위권자가 신청하면 이 사람은 무슨 시? 완납 시. 신청한 사람은 무슨 시? 신청 시. 신청 안 한 사람은 매각 대금 뭐 완납 시. 그죠? 권저당.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은 선순위 소멸 시기는 선순위다. 주어가 뭐 선순위 소멸 시기는 됐습니까? 선순위 소멸 시기는 뭐 완납 시지. 무슨 시? 완납 시. 그지? 죄송합니다. 요거 기억하고 요거 꼭 요거 잘 나온다. 요거. 후순위권자 변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한다. 요거. 건전당에서는 뭐 누가 신청하든 신청한 사람은 무슨 시 빨리 신청 시 다른 사람은 매각 대금 뭐 완납 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다음 33번 갑니다. 틀린 건 2번인데 아까 확정 전에는 전부터 다 바꿀 수 있고 금액도 바꿀 수 있다. 금액을 정액하면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감액하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간도 변경할 수 있고 다 되는데 최고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아이고 최고액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데 감액하는 거는 관계없지만 뭐 하는 경우 정액하는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2번 최고액은 변경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최고액도 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할 수 있는데 감액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금액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지? 그 다음 34번 틀린 거. 여러분 최고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딱 한 개. 무슨 비용? 실행비용. 그래서 5번 됐습니까? 실행비용은 포함된다. OX? X, 그지? 그 다음 35번 건저당 틀린 거. 여러분 핵심 단어 틀린 거 5번 이전 핵심 단어다. 여러분 요 민법 등기법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어디에서 나온다? 민법 등기법. 저당권 이전은 여러분 채권 요게 핵심이다. 채권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채권 양도 아 있거나 대위 변제 하면 저당권 이전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근저당 이전은 두 개로 나눈다. 뭐 확정전 확정전에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 꼭 기억한다. 이거 뭐 계약 양도 해야 건전당권 이전 확정 후 확정 후는 뭐하고 똑같냐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확정 후는 저당권하고 똑같다. 어? 채권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와 있거나 대위 변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건저당은 꼭 두 개로 나온다. 확정전이냐 확정후냐. 어?
그러면 이게 5번은 여러분 확실하게 하려면은 뭐 전에 근저당의 경우 뭐 피담보 채권이 뭐 전에는 확정 전에는 이렇게 해야 이거 틀린다. 뭐 전에 확정 전에 채권 일부가 제3자에 양도된 경우는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OX, X. 모전이라야 확정 전 이렇게 붙어야 된다. 원래 모전에 확정 전.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확정 전이다. 이게. 그럼 이건 무슨 양도가 와야 채권 일부가 제3자에 양도된 경우가 아니고 뭐 계약이 양도되어야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요 두 개. 짱짱.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럼 1번 안 보면 근저당 실행하여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뭐 돼야 되고 확정. 실행의 경매에서 저당목 저당물의 소유권을 지는 제3자도 경매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결산기 전이라도 피담보에 확정될 경우 확정된 채권을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근저당권자는 주어 제3취득자는 무슨 액만? 최고액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근저당은 기간 전에 일시적으로 뭐 해도 소멸해도 근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요거는 근저당에서 피담보 채권 확정 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단서가. 뭐 전에는 확정 전에는 채권이 양도되어도 근저당권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후에는 이전 뭐 확정 이후에는 채권이 이전하면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꼭 기억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계약법 갑니다. 1번. 1번. 무슨 계약? 요물 계약. 요물 계약은 어느 거? 여러분, 요물 계약은, 요물 계약은,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요 보증금 계약, 그럼 보증금 계약은 잘 안 된다. 왜냐면 이건 낙성으로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주로 요물 계약하면 요 세 개 잘 낸다. 뭐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보증금 계약도 요물이다. 요 돈을 지불해야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2번.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이라 보기 어려운 거. 몇 번? 2번. 해제. 다른 거에 또 집어넣어라. 해제, 해지, 해석, 변경. 네 개 잘 나온다. 다시 뭐? 해제, 해지, 해석, 변경의 자유. 하면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이 아닌 것. 그 다음에 3번. 보통 거래 약간 해석의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 1번. 수정 해석, 금지의 원칙이고. 무슨 해석? 수정 해석. 금지의 원칙. 4번 가는데 틀린 거. 여러분, 그죠? 일부가 무효이면 무효조항만 무효. 약관에서는 여러분,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하고 완전히 뭐다? 반대. 그래서 일부가 무효다. 무슨 무효? 그 무효조항만 무효. 나머지는 그대로 뭐다? 유효. 원칙. 나머지는 그대로 뭐? 유효. 그걸 유효 부분만 유효. 예외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근데 그 3번은 틀린 게 핵심 단어 원칙. 원칙은 무효 조항만 무효. 나머지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다음에 2번 짱 중요. 2번 기억해야 된다. 약관이 정한 내용과 다른 합의하면 합의 우선의 원칙. 2번은 무슨 우선의 원칙? 합의 우선의 원칙 또는 수기문자 우선의 원칙. 다시 뭐 합의 우선의 원칙, 뭐 수기문자 우선의 원칙 하는 거.
여러분 4번도 짱 중요. 객관적, 획일적 꼭 기억한다. 구체적, 개별적 하면 X다. 4번은 무슨 적? 객관적, 획일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때 그때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5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1번. 1번, 빨리. 틀린 것이 1번인데. 1번. 1번. 그렇지. 법령에 있는 게 또 약관에 규정해놨다.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약관의 중요사항은 약관 중요 사업자가 설명 업무가 있는데 그지? 설명 업무 안 했다, 위반했다. 위반했을 때 계약은 유효인데, 계약은 그대로 유효고, 됐습니까? 위반했을 때 무슨 자는,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고, 누구?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설명 업무가 면제. 설명 업무 면제. 몇 개 있노? 네 개. 몇 개? 네 개. 히히히. 무슨 분이? 충분히 알고, 충분히 예상,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 뭐, 무슨 점이 현저히 곤란. 요 네 개는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없다. 무슨 분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그러면 현저히 설명이 뭐하나? 곤란한 사항. 요거를, 요거 잘 낸다. 아까 법령에 있는 건데 또 약관에 규정해놨다. 법령에 규정이 있는데 또 약관에 규정해놨다. 됐습니까? 이걸 뭐? 강조. 강조적 규정, 중복적 규정, 중첩적 규정, 부연적 규정, 이렇게 설명한다. 이건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없다. 그래서 거기에 5번의 1번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그게 핵심이지, 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6번의 3번. 6번의 3번. 뭐라는 말이 붙으면, 정여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무상. 앞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고. 부담부 정려인데.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면 무상계약이다. 정여라는 말이 붙으면 100% 무상인데, 요 부담 범위 내에서는, 부담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쌍무. 쌍무면 뭐, 쌍유잖아요. 그지? 근데, 부담 범위 내에서는 쌍무 계약의, 이론 적용한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까? 정렬하는 말이 붙으면 100% 뭐다? 무상. 그럼 또 어디서 잘 나오노? 등기법. 정의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공동신청이다. 뭐라는 말이 붙으면 정, 유정, 정여, 사인정여 라는 말이 붙으면 뭐? 공동신청이다, 이거. 셋 다, 정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100%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단독 신청보다 잘 나온다고. 어디에서 잘 나온다? 등기법. 그 다음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뭐가 있노? 쌍유. 쌍, 앞에 무조건 쌍무가 와야 된다. 쌍무는 뭐? 유상. 모든 쌍무는 유상. 쌍무는 항상 유상. 쌍유, 뭐? 무편. 요거. 무상이면 반드시 뭐? 편무. 쌍유, 무편.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6분의 1번 조심해야지. 쌍무는 모두 유상, 오. 또 모든 쌍무는 유상, 오. 무조건. 앞에 무조건 쌍무, 뭐, 모든이 오든 뭐가 오든 쌍무부터 시작하고 뒤에 유상 오면 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7번. 갑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뭐, 쌍무 계약에서 문제되는 거지. 무슨 계약? 쌍무. 앞에 유상은 나왔다. OX, X. 무슨 유? 쌍유가 와야지. 앞에 쌍이 와야지. 유상이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유상은 모두 쌍무지만, 쌍무는 모두 유상. 오. 뒤에 거는 쌍무는 모두 유상. 이렇게 한다. 무조건 앞에 뭐가 와야 된다? 쌍무가 와야 된다. 뒤에 거는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하면 뭐? 오. 되겠습니까? 위임과 임치는 무상이 원칙이지만 뭐로도 가능하다? 유상. 규환은 4번 왜 틀렸노? 예? 예? 약정이라는 말을 안 들어갔다. 이전함으로써가 아니고 뭐, 이전하기로 뭐, 약정. 5번 안 해도 좋다. 5번은, 여러분, 저희 5번은 안 해도 좋다. 5번은 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계약 승립 갑니다. 1번. 계약의 유형에 관해서 옳은 거. 1번 정답. 2번. 매매는 유상이지만 뭐, 낙승. 3번은 정여. 무상이면서 뭐, 불효식. 요식은 한 개도 없다. 민법에서. 그 다음 사용대차는 뭐, 무상이면 편무지. 사용대차는 무상, 무편, 낙성이지면서 쌍무가 아니고 뭐 편무, 임대차는 유상이면서 뭐 쌍무. 되겠습니까? 그 다음 계약 성립 틀린 건 2번 가는데, 아 3번 가는데 100만원에 A의 청약이 돼서 B가 얼마에? 800만원에 팔겠다, 아 8만원에 사겠다라고 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자 B가 다시 그러면 이제 10만원 나가리 됐다. 뭐가 됐다? 나가리 이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자 계약은 나가리 됐다. A 얼마에 팔겠다? 10만원 하니까 을이 얼마? 8만원 사겠다 하면 계약 나가리. 그러면 A가 응하지 않으니까 B가 다시 10만원 하면 새로운 청약. 앞에 거하고 별도다. A가 10만원에 사겠다 하면 뭐 별도의 청약. 다시 A가 무슨 케 해야 오케이 해야 승립한다. 계약 아직 체결 안 됐다.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에 3번 틀린 거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청약은 핵심이지. 청약은 무조건 도달이다. 대화자든 격지자든 청약은 도달이고 격지자의 승낙만 발신이다. 그래서 3번에 3번 청약은 하면 무슨 딸? 도딸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자, 그 다음 여러분 청약은 하면 그게 뭐 그냥 상품의 진열을 하면 청약이 유인이다. 그냥 상품의 진열을 하면 청약이 뭐? 유인이고 정찰가가 붙은 상품의 진열은 뭐 청약. 나머지는 청약. 광고 공고 됐습니까? 광고 공고 게시 전시. 다시 뭐 광고 공고 게시 전시 전부 다 청약 유인인데 정찰가가 붙은 상품의 진열은 뭐 청약이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갑이 7월 31일 1억을에 7월 50일에 승낙통 우편을 발송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8월 2일 그럼 누구 손에 달렸다? 갑. 갑이 연착통지하면은 계약 성립하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발신한대. 그래서 틀린 것 3번 가는데 어리 승낙 어사피시는 승낙 적격 중에 도달하는 발송이었는데 갑이 연착 통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끊고 자 갑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갑이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언제? 발송한 때 언제? 발송한 때 계약 승립 연착된 거로 본다? 안 된 거로 본다? 안 된 거로 보고 발신한 때 언제? 25일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6번은 뭐고? 무의식적 불합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거. 동상이 몽 갑은 미국 달러 을은 홍콩 달러 예를 들면 갑은 뭐 미국 달러 을은 뭐 홍콩 달러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슨 이모 자기들은 계약이 승립한 거로 믿고 있어도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무슨 적불합이 무엇식 적불합이 무슨 이모 동상이모 이거 차고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7번 갑니다. 7번 옳은 것인데 다 본다. 1번 왜 틀렸노? 어? 의사표시 승낙은 무슨 표시로서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 이지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률행위가 되려면 요건이 돼야 된다. 됐습니다. 승낙은 무슨 표시로서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 2번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 한테 해야 된다. 누구? 청약자. 그럼 청약은 불특정 다수도 되지만 승낙은 반드시 누구? 특정인. 누구? 청약자.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일치하지 않은 승낙은 여러분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일치하지 않은 승낙은 승낙은 효력이 없다. 3번 정답.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승낙은 어떤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 아까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발송했다. 아까 무슨 기간을 두고? 충분. 근데 어떻게 됐는데 연착됐다. 기간이 지나서 도달됐다. 청약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그 다음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무효이므로 OX, X,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무슨 기간? 상당 기간.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기간? 상당 기간. 그 다음 8번 계약이 승립하지 않는 거 1번은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됐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발송한 때 꼭 기억한다 8번에 1번은 뭐한 때? 발송한 때 2번은 뭐라노? 의사실이란 계약 승립 무슨 실이란 계약 승립? 의사실이란 계약 승립 3번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거로 보겠다 하는 걸 한 경우 그럼 상대방이 불리한 조건 붙였다 그건 유효무효 무효 반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도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교차 청약 무슨 청약? 교차 청약 그 다음에 상시 거래 계약에서 물건의 납품을 뭐한 경우? 침묵한 경우 예스. 요거는 사실적 계약 관계라 한다. 이게 5번은 무슨적 계약? 사실적 계약 관계. 무슨적 계약? 사실적 계약. 그 다음 9번. 틀린 거 3번. 여러분, 무의식적 불합의. 아까 동상이 몽은 아예, 금방 뭐랬노? 아예 계약 승립 자체가 하지 않는다. 승립 안 하기 때문에 뭐 무효 취소라는 단어 없고 아예 계약 자체가 승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10번. 10번. 1번. 1번. 청약은 특정, 불특정 다수도 되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 다시. 청약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 청약은 반드시 특정돼야 된다. OX, X. 근데 승낙은 특정돼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교차 청약. 무슨 청약? 교차 청약. 계약 뭐 한다? 승립. 3번. 주어. 침묵은. 무슨 묵은? 침묵은. 원칙. 무슨 표시가 아니다. 의사 표시가 아니다. 침묵은 무슨 표시가 아니다? 의사 표시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침묵이 때로는 의사 표시가 되는 경우 있다. 제한 능력자에서 상대방이 최고했더니 침묵했다. 법정 대리인이 알면서 침묵했다. 뭐항으로 본다? 추인. 무권 대리에서는 침묵하면은 뭐 추인을 무슨 절? 거절. 다시 제한 능력에서 침묵은 뭐한 거? 추인. 무권 대리에서 침묵은 추인을 무슨 절? 거절. 그럼 계약에서는 침묵하면 아예 이거는 의사 표시가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4번 정답. 그 다음에 5번은 뭐고? 대화자. 대화자는 뭐? 도딸. 대화자는 무슨 딸? 도딸.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갑이 오르게 했는데 등기 전에 멸실되었다. 1번, 2번, 태풍, 위험부담,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그럼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고. 틀린 건 몇 번? 2번이지.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맞습니까? 3번, 갑의 과실로 하면 이거 뭐, 매도인의 채무자의 과실로 하면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4번 을의 과실로, 매수인의 과실로 하면 위험부담, 채권자주의. 4번은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5번 계약 후 서류를 제공하고 인도 채권에서나 수령지체 중에 무슨 지체 중에? 수령지체 중에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이렇게 한다. 12번 안 해도 좋다. 12번은 할 필요 없다. 13번 잠깐 쉬었다가.